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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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보, 오늘 내 몸무게 몇인지 알아요? 90.2. 여보. 네. 그럼 오늘 뭐 먹을 건데? 내가 그때 이제 구독자님들이랑 간장게장을 먹으면서 10kg를 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잖아. 그래서 오늘도 간장게장. 그래서 이제 밥을 해야 돼. 내가 한 6인분 정도 하면 적당하지 않을까. 엄마 여기가 6인분? 네. 6인분 너무 많아. 그런가? 그러면 한 4인분. 그거 알아요? 뭐야? 난 마지막 밥물은 정수물 넣어요. 그래서 밥맛이 좋았구나. 여기는 수돗물 넣는군요. 상관없어요, 근데. 나도 번갈아 가는데 내가 먹을 때 수돗물 넣어요. 뭐? 가족들 해줄 때는 정수물 넣고. 뭐요? 뭔지 알아요? 왜? 가족들에게 귀찮지? 더 신경을 쓰는 거죠. 빨리 먹고 싶어. 18분. 18분 동안 준비하자. 가자. 꼭. 빠빠빠빠빰빰. 빠빠빠빠빠. 이거 너무 오래전 BGM인가? 이 BGM 아시는 분? 빠라빠빠빰. 오렌지 생연어장 인천 3대. 이거 진짜 맛있어. 어, 두툼하다. 어, 진짜. 오, 야, 제대로 이거 ASMR용이다, 이거. 먹방용. 오독오독할 것 같아. 오, 그러네. 맛있다. 맛있어? 응. 밥 언제 되지? 와, 엄청 신선하다. 응. 어때요? 와, 대박스. 맛있게 먹어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나 깨알 와사비. 아, 귀엽다. 갈게요. 맛있게 먹어요. 밥도둑 먹어볼까? 김계란 위에 간장게장 구워서 고소한 노른자와 짭조름 게장의 환상 콜라보. 감사합니다. 구독해주세요.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근데 연어장이 진짜 궁금했거든요. 야. 진짜 맛있다. 야. 와.
와. 야. 와, 진짜 너무 맛있다. 야, 이거는 그냥 제가 사실 다이어트를 되게 건강하게 해서 밥을 안 먹진 않았거든요. 이렇게 원 없이 파먹지도 않았지. 근데 야, 잠깐.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여러분들이랑 10kg를 빼기로 약속을 했었잖아요. 근데 진짜 운동 좀 열심히 하면서 밥 적당히 적게 먹으면서 뺐거든요. 그래서 와, 뭐 다이어트 뭐 그렇게 어렵지 않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걸 먹으니까 갑자기 다이어트 하기가 싫어지네. 야, 빨리 빼서 이제 유지하면서 자주 먹어야 되겠어요. 아니 근데 연어장 이거 가성비가 너무 좋은데요 여러분들? 이 가격에 이 맛이면은 진짜 깡패인 것 같아요. 진짜 약간 이 오렌지 연어장이었잖아요. 그래서 뭔가 맛이 되게 좀 깔끔 개운한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많이 안 달아서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쫄깃쫄깃해서 식감도 되게 좋습니다. 이렇게. 아, 참고로 이 다리 같은 거는 촬영 끝나고 먹습니다.
뭐야 이거? 두 개를 먹으라는 연어장 사장님의 계략? 어? 와, 근데 진짜 우열을 가릴 수가 없다. 둘 다 어마어마한 밥도둑이다. 당연히 게장이 좀 더. 뭐야, 뭐야, 마지막이야? 잠깐만. 어, 좋아. 한 숟가락 있어. 다 합쳐서 먹어볼까? 맛있는데요? 맛은 간장게장 맛이 나는데 식감은 연어 식감도 섞여있어. 쫄깃쫄깃. 그러면서 날치알도 오도오도 씹혀. 맛있겠죠? 아니 이럴수가. 물을 한 모금도 안 마셨잖아. 끝! 와, 어제 잘 먹고서는 지금 이제 운동하러 나왔는데 지금 6시 10분이거든요? 어제 먹은 칼로리를 계산해보니까 한 1700, 1800 요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 정도 태우러 상쾌하고 신나게 가보시죠. 꾸꾸! 아침인데 사람 많습니다. 신기하죠? 부지런하신 분들이 진짜 많다는 걸 운동하면서 깨닫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도 구름이 껴서 그런지 생각보다 사람이 많이 없네요. 한 시간만 더 타면 1800이야. 좋아. 가자. 1900kcal.
이제 돌아가면 된다. 그럼 3,800, 4,000 되겠다. 아, 오늘 진짜 너무 힘들게 탔는데 어떻게 포기하지 않고 진짜 페달을 진짜 죽어라고 막 심박수 계속 막 180 이렇게 찍으면서 갔다 왔습니다. 진짜 힘든데 또 한 단계 올라간 것 같아서 뭔가 좀 뿌듯하고 성취감도 있고 그렇고, 야, 샤워하고 나서 탁 시원한 제로콜라 제로사이다 이런 거 마시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빨리 먹으러 가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안녕.